광주 남구 주월보건지소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교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광산구의회 여성의원단이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을 위해 하루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나주시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전 KBS와 국제아동인권센터 그리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초등학교 인근에 옐로우 카펫을 시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곡성군에 위치한 진성 CNC가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에게 행복주택을 선물했습니다.